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하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선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내가 평강이 너에게 희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장세전의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laughs> 우리로 사랑하니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말미이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에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안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진리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호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하루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던 것을 너희로 알리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laughs> 또 만물을 그의 발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봉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저 문제를 따르으니 곧 지금 불선정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여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하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디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 신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하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선한 것이 아니니는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 이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알레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이제는 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의 예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작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작으로 성행하시고 또 오셔서 무언대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증언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면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